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네, 저는 신내림을 받아서 어르신을 모시고 지금까지 강주에서만, 전라도 강주에서만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제 나도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이제 운명이라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좀 해봤지만은, 이제, 신령님을 내가 지금, 뜻을 거역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도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신령님의 신제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다른 무속인도 믿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점사보러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믿지 않았고 살아왔는데, 병을 심하게 신병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고통을 좀 받았어요. 고통을 받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병 굿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조상 천도 굿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제 몸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사람이 점사가 보이고 사람을 봤었을 때 뭔가 보이고 느낌이 오고 그랬던 게 너무 백발백중으로 맞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신내림을 받게 됐습니다. 고통이라기보다 구슬하고 나니까 몸이 안 아팠어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조상천도를 하고 왔는데 굿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구슬 하고 나니까 몸이 안 아프게 됐어요, 첫째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는 너무 막 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령님을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모셔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신령님을 모셨죠. 이제 제자가 됐지요. 제자가 됐는데, 이제 어르신이 신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제 손님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간판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입소문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봐서 손님 보고 구슬하게 되고, 점을 보는데 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손님이 그냥 어떻게 알고, 소문이 나도 모르게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첫 손님을 굉장히 제가 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을 잘 봤는데, 그 손님 인연이 됐고, 인연, 인연줄이 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도 이제 아는 지인들이 신내림을 받았네 해가지고, 그게 입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입소문이 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손님이 좀 많이 좀 드나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 그런 걸 시키면 나 진짜 못하는데 어쩌었을까? 에이, 많은 걸 하면 나 그런 거 못한다니까. 지금 해요? 네, 하시면 돼요.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